드라마 핑카입니다. 25, 21 드라마가 오늘 3회 방송이 되는데요. 김태리 배우와 남주혁 배우의 케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극중 나이가 현재 40대인 두 주인공인데요. 나이도는 펜싱하는 운동선수이고 백이지는 명문대 휴학생으로 나옵니다. 나이도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아직은 18이고요. 백이지는 만화책 가게에서 일하고 신문도 돌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22이죠. 둘 다 동갑인 설정이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서로 말 놓고 이름 부르면서 아예 친구처럼 지내는 설정입니다. 백이지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98년도 상황 때문에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각자 흩어져서 따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종종 아버지가 진 채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면서 빨리 돈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백이진의 나이로는 사실 감당하기에 많이 힘든 현실이죠. 그런 건조한 백이진의 인생에 갑자기 등장한 게 바로 나이도인데요. 보안이 고유림하고 백이진은 원래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백이진의 집안에서 고유림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유림이 백이진을 좋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백이진은 전혀 그냥 친한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삼각구도가 생기겠죠. 백이진과 나이도는 친구기도 하면서 약간의 썸인 관계고요. 고유림은 나이도를 질투하면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유림은 특히나 나이도에게 펜싱 실력으로도 질투가 상당합니다. 둘은 더 이전의 과거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죠. 나이도가 고유림 학교에 전학 온 게 첫 만남이 아닙니다. 둘은 어린 시절에 함께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고유림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정상에 있지만 원래 나이도가 더 뛰어났습니다. 나이도는 가뿐히 고유림을 이겼었고 고유림은 그때부터 나이도를 두려워했었죠. 이번 연습 경기에서도 나이도가 고유림을 이기기도 했고요. 이제부터는 나이도에게 끌리는 백이진을 보고 고유림의 질투가 더 심해질 겁니다. 예고에서 보니 친하게 지내는 거 싫다고도 하고요. 혹시 25, 21 공식 홈페이지 보셨나요? 기획 의도에서 보면 결국 고유림과 나이도는 절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한 우정을 가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중반까지만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겠네요. 백이진과 나이도는 서서히 마음을 쌓아갈 것 같고요. 당장 둘이 사귄다던가 사랑하는 사이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 의도에서 말하길 25, 21가 되어야 사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쯤 되니 궁금한 부분이 생기네요. 1회에서 나온 나이도의 딸은 대체 누구의 자식일까 하는 겁니다. 백씨가 아니라 김씨로 나오기에 백이진의 딸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도와 백이진 사이에서 생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이도 본인만 아는 거라 마지막 회까지는 공개가 안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전개상으로 백이진과 나이도의 사랑으로 생긴 자식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화 클래식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전개로 보입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